내가 지금 그 부르민포 LA에서 전람회 하고 있는 전람회의 전시 작품 그와 거의 성격이 비슷한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왕창 들었다가 한 대 모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이러한 내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내의 테크닉이라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 열기 이런 것이 각각 자기의 그 성격을 맞춰서 자기의 일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서로 같은 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그것이 따로따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갖다 뒤로 엎어서 붙이든가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기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의 작품 내가 실제로 했던 작품을 뒤에 사인이고 뒤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70년도의 작품이고 요것은 80년도의 작품이고 그것을 이렇게 80년도 작품을 떼서 붙였고 90년도의 작품 그래서 10년씩 해가지고 한 50년의 작품을 갖다가 여기 다 펴서 붙였어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대 이렇게 해서 요 50년대의 작품을 그때 주요하게 내게 시도해봤던 그런 작품들이 실험적인 장치 이 작품에 붙여지면서 전부 철조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안정시키게 딱 붙여버렸죠. 그래서 이것은 그 시기에 한 역사를 갖다가 50년이면 50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특수한 내 나름의 하나의 역사를 갖다 그때 한 단위로 묶어서 하고 있는 이런 또 내 즐거움이 있었지 않느냐